이제 소남입니다. 소는 지명이니 소공석지 채읍야람 구설의 북풍 옹현남의 유소정하니 즉희지라하니라 금옹현은 석위 기산 천흥 이현하니 미지 소정이 적재하현이라 여는 이현 주남편하니라 유자유소의 유구거지로다 지자우기의 백량아지로다 흥야라 자꾸는 개조명이니 작은 선 위소하얌 기소의 최위완고요 구는 성졸하야 불능 위소하고 혹유거 잡지 성소자람 지자는 지부인야라량은 일거연이 일거양윤고로 위지량이라 아는 영년이 지후지자의 가오 제후에 송아의 개팽양야람 남국 제후의 피문왕지 파하야 능 청심수신하여 이제 기가하니 기여자의 역피 후위지 파하야 이후 천정순일지 덕구로 가오 제후에 이기가이니 미지왈 유장유소즉 구례 거지라 시이로 지자 후위에 이 백량영지야라하니라 자시지의는 유추남지 유관저야람 유자교소의 유구방지로다 지자우기에 백량창지로다 흥야라 방은 유지야라 창은 송야람 유자교소의 유구영지로다 지자우기에 백량성지로다 흥야라영은 만년이 위중잉질제지더람 성은 성기래야라 작소삼장이라 소는 지명이니 소공석지 채읍야라. 소라는 것은 땅 이름인데 소공석, 석이 이름이에요. 소지방의 공으로 봉해졌던 첫 번째 공이 된 분이 석인데 소공석이 채읍으로 받았던 곳이다.
체읍이란 것은 체지거든요. 임금이 나눠준 땅. 구설에 북풍 옹현남에 유소정하니. 옛말에 북풍 옹현 남쪽에 소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으니, 즉 기지라 아니라 곧 거기가 소남이었던 소남의 본거지였다 이거죠. 금 옹현은 이제 옹현은 석위 기산 천흥 이연하니 기산현과 천흥현 두 현으로 나누어 놨으니 미지 소정이 적재하현이라. 그 소정이라는 것이 확실히, 적재는 확실이라는 뜻이에요. 확실히 어느 현에 있는지 모르겠다. 여는 이현 주남편 아니라 나머지는 정일 주남편에서 보였다 이거죠. 유작 유소에, 아, 저 까치가 소론이게 까치 집이에요. 까치가 까치 집을 만들 적에, 만들어 놓음에 유구 거지로다. 저 비둘기들이 와서 거기 와서 사는 거라. 이게 까치는 집을 참 잘 짓지요. 아주 튼튼하게 짓지요. 절대 물이 안 스며들고 알을 낳으면 아무리 작은 알도 밑으로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 다른 새들이 공격을 해도 커버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까치집이. 그리고 까치는 묘하게도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요런 나무 꼭대기에다 졌단 말이죠. 까치집을. 근데 옆에 큰 나무를 하나 심어 놓으면 요 집을 전부 이쪽으로 옮겨놔요. 전부 이 높은 데로 옮겨놔요. 안전지대를 향해서 옮겨놔요. 그거 보면 아주 그 까치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알 수 있어요. 치자 우기에 백량 아지로다. 여기는 어라고 안 읽고 아라고 읽어요. 치자 우기에 저 자식이 시집을 감에, 이 귀자는 시집 갈 길 했죠? 시집을 감에 백량 아지로다. 술에 백대에다가 짐을 하는 거를 폐물을 실어서 아지 맞아 드린다. 굉장히 많은 폐물을 가지고 시집을 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소공이니까 아까는 주남할 때는 천자의 나라였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제후로 봉해줄 때 공, 후, 백, 자, 남 이렇게 다섯 가지 등급으로 봉해줬어요. 땅을 비워주고 공과 후와 공, 후, 백. 공, 후는 이게 지금 말하면 사방 백리를 땅을 비워줬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70리, 그 다음에 50리 이렇게 땅을 차등해서 분배해주고 명칭도 공, 후, 백, 자, 남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공이잖아요. 공인데 이 재우는 결혼을 시킬 때 재우들끼리 결혼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재우 집안에서 이쪽 재우 집안으로 시집갈 때 지금 말하면 자동차 100대에다가 폐물을 실어서 보냈다. 거창하게 시집을 가는 거죠. 흥야라 작후는 까치 작자와 비둘기 후자는 개새 이름이니 작은 선 위소하야 기소 최위 완고요. 까치는 그 둥지를 잘 만들어서 그 둥지가 가장 완고하게 만드는 새예요. 구는 성조라야 비둘기는 성품이 졸렬해서 불능 위소하고 그 둥지를 만들지 못하고 혹유거 작지 성수자라. 혹은 까치가 만드는 까치집에 가서 산단 말이죠. 그걸로 어떻게 했어요? 여인네가 잘 태어났다 해도 혼자 못 살고 남편 따라 시집을 간다는 걸로 시를 쓴 거예요. 요새 뭐 남녀 차별 그걸 보다도 이 시인이 쓸 때 기가 막히게 썼잖아요. 저 까치가 까치집을 잘 져놓으니까 비둘기들이 거기 와서 살더라. 남편이 훌륭한 덕을 쌓고 훌륭한 인격을 갖춤을 하니까 거기로 부인네가 이 많은 폐물을 가지고 시집을 오더라.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지자는 지 부인이라. 지자라는 것은 저 부인을 가리켜서 한 말이다. 양은 원래 두 양자잖아요. 양은 일거야니 술의 한 대를 말하니 일거 양륜고로
한 술에는 바퀴가 두 개 달렸기 때문에 위지양이라고 했다. 지금도 그 옆에 술에 거자 붙여갖고 차량할 때 량자 이렇게 쓰죠. 아는 영년이 맞이한다는 뜻이니 제후지자 가오 제후의 제후의 딸이 제후한테 시집을 갈 적에 송아 개 백냥냐라. 옛날 풍습인가 보죠. 그 시집을 보낼 때도 맞이할 때도 술에 백냥에 실어서 보냈다 이거죠. 남국 제후 피 문왕지 화하야 남쪽에 있는 제후가 문왕의 교화를 받아서 능 정심 수신하야 능히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수양해서 이제 기가하니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니 기 여자 역피 후비지 화야 그 딸 자식들이 또한 후비의 교화를 입어서 이요 전정 순일지 덕으로 전정 오로지 고요하고 순일 순결하고 일자는 이게 일심이죠.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거 일심의 덕을 지녔기 때문에 가오 제후에 제후한테 시집을 갈 적에 이익이 가인이 그 집사람들이 미지왈 그거를 아름답게 여겨서 말하기를 유장 유수적 저 까치가 까치집을 지은즉 굴에 거지라 비둘기들이 와서 사는구나. 시로 이것으로써 쥐자 우기에 저 자식이 시집을 감에 이 백냥 영지라 하니 백냥으로서 맞이한다라고 했으니 차 시지의는 이 시의 뜻은 유 주남지 유 관저에라 마치 주남에 있는 관저편의 의와 같다 이거죠. 유장 유소의 저 까치가 집을 지음에 유구 방지로다. 저 비둘기들이 유지 방지라는 것을 이제 차지하고 있구나. 아까는 혹 거기 살기도 하다 떠나가다 그렇게는 여기서 완전히 차지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인이 시집을 가서 그 집사람이 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지자 후기에 저 자식이 시집을 감에 백냥 창지로다. 그 백냥의 술에다가 실어서 보내는구나. 아까는 오는 모습을 썼고 여기는 보내는 입장에 썼어요. 유장 유소의 유구 영지로다.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까치가 집을 지음에 유구 영지로다. 저 비둘기들이 가득하구나. 그 뭐예요? 이제 거기다 자기 집에 터전을 잡고 알을 까서 비둘기 새끼가 꽉찬 거예요. 그거는 마치 시집을 가서 그집 자식들을 쫙 낳아서 오손도손 잘 사는 모습을 이렇게 흥으로 쓴 거예요. 지자 우기에 백냥 성지로다. 저 자식이 시집을 감에 백냥 성지로다. 백냥으로 그 예를 이루어 주는 거라. 이제 완전히 시집을 이제 성사가 된 거죠. 영은 만년이 가득 찰 영자로서 가득할 만자의 뜻이니 위, 중, 잉, 질재지다라. 여기 중, 잉, 질재지다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거기 잠깐 보세요. 국군 부인이 유 좌우잉하니 옛날 임금 부인은 좌측 우측으로 잉첩을 뒀어요. 딸려갔어요 시집갈 때. 그래서 형제 여왈 질이요 그 형제의 딸을 조카 질자 질이라고 하고 그죠? 질은 여제 아니라 그러니 여기 제자는 제는 여제다. 그래서 거기 또 보면은 공양전에 말하기를 제후 취일국 즉 제후가 한 나라로 시집을 가게 장가를 가게 되면 이국이 왕잉지에 두 나라가 잉첩을 보내줘요. 다시 말하면 그 옆에 나라 시집 갈때그그 나라에 자기 작게 붙어 있는 나라 있잖아요. 이 집에서 딸을 하나 붙여준단 말이죠. 이일빙 구녀하니라. 그래서 한번 그 천자를 조여러 갈 때는 그딸 아홉이 딸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자 집안으로 시집을 가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아홉 여자를 거느리고 시집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 중잉질제지다라는 것은 아주 시집을 갈때 사실은 이게 아까 술에 100대 분량에 실어 간다고 했지만 혼자 쓰는 물건이 아니라 그 많은 여인들이 같이 쓸수 있게끔 보내준다. 그런 말로 볼수 있겠어요. 성은 성기예라. 성이라는 것은 그 예를 완성한다는 말이다. 이거죠. 이제 작소 3장이에요.